외동이었어요? 아니, 어머니는 그 6.25 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 있고 네. 이제 언니 있는데 다 일찍 결혼하시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님 집이 이제 좀 대가족이고 네.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집을 간 거죠. 아~ 그래서 말이 많이 통하시나 봐. 어 맞아. 명절 때마다 되게 막 우울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 진짜 너무 정신은 없는데 그래 어, 힘은 들어도 네. 그게 좋은 거야. 맞아 왁자지껄하고 막 삼촌들 너무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. 아 명절 같고 진짜 명절 같아. 어머님들 외롭게 자라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 그래서 내가 날 보면 너를 보는 거야. 날 보면 너를 보는 거야.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. 아. 날 보면 너를 보는 거야.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. 아. 맞아.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어머님이 저 이제 어머니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아유, 어머님 정말 제가 어머니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혼을 오빠가 늦게 하는 바람에 아기들 어려가지고 어머님 뭐 도와드리지도 못한다고 많이. 근데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. 근데 도와주긴 무슨 너희들이나 걱정 없이 네 애들하고 잘 키우고 이제 또 이렇게 아 몰랐어요 나. 아 이 대화를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그죠. 잘했어. 아, 형상 만들고 있었잖아요. 이제 내 거 써요. 네. 솔직히 아 이분 참 정말. 아 은지한테도 제가 결혼할 때 좀 많이 도와달라고 했던 게 저는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뭐. 아버님 돌아가셔도 살갑게는 제가 그런 선택이 안 돼서 자식들이 다 그래요. 네. 아들도 그래. 메이비가 어머님하고 얘기도 많이 잘해주고 막 부침성 있게 많이 이렇게 해준 게 지금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좋은 집안 아니에요 진짜. 밖에서 저기 아들이라고 해서 또 부부간에 그렇게 건설적인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. 아들이라고 진짜 어머니 저기 있잖아요. 뭐 이것이 막 뭐 고자지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. 감동하게 감동하게 여전하세요. 사람 안 바뀐다. 아 이래서 100회까지 온 거예요.